곳에 있다 해도요, 여기서 다 예뻐해도 그 내 내면은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거야. 어떤 즐거움? 왜냐면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잖아. 다섯 번째 옷을 다 있으니까. 혼자 있고 싶잖아. 여기 안에서 그냥 즐기면 돼. 근데 그거를 있을 때는 아, 네, 이렇게 하지만 시대 되면 그거를 이제 알아차렸는데 일단은 이제 큰 옷을 찾아야 돼. 지금 이제 알아차렸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. 자신감. 그거 이제 자신감 있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러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. 그게 일곱 번째 하우스 카이론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요, 본인 스스로가 파워풀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.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생기면 돼요. 자신감. 그런데 어떻게 돼요? 그 본인의 자신감이 진짜 진정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이 잘해주겠지. 요걸로 표현을 했죠.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 상대방이 있잖아.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잘해줬는데 얼마나 좋아. 그냥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. 아마 저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은요 너무 편할 거야. 다 해주니까. 전부 다 하나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이미 깨뚫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회사에서 다 챙겨주죠? 네.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. 그죠? 힘들어. 근데 지금부터는요, 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항상 하는 말 있지. 차라리 하지 말아라.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어요.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하고. 참고.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못하는 것도 한 번만이라도 더 얘기해야 돼요. 해보고. 네. 지금 이제.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상처를 다시 다른 관계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. 계속 이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1대1의 파트너 관계잖아. 여기에서는요 절대로 파트너의 관계에서 네 번째 하우스나 일곱 번째 하우스는요, 결혼에 있어서 한 번쯤 위기가 오는 거예요.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은 파트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. 내 문제인 거예요. 그런데 네 번째나 일곱 번째 있는 분들은요, 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에서. 그래서 위기가 올 거다. 여기는요, 위기가 올 거다지. 위기를 극복한 사람도 있지,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. 극복한 사람은 토성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해져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우리 해석할 때, 너네 다 이혼했지?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여기는요, 극복을 한 사람의 단단함은 토성보다 더 단단하죠. 그러니까 노후가 거기에서 안정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면은 아 위기를 극복하세요. 이게 키워드야. 여기. 근데 여기는요 그 너무너무 잘해요. 파트너한테. 그런데 본인이 상처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지 말고 잘해주지 말아요. 잘해주지 않으면 본인 또한 상처를 안 받잖아요. 근데 일곱 번째 하우스 카이론이 있는 사람 치고요. 추락하고 잘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.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자제했지만 잘해줘요. 본능적으로. 그래가지고 진짜 그 너무너무 그 옆에 파트너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해줘버려요. 이 사람들은.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요. 해줬으니까 당연하게 받아. 해달라고 안 했거든. 이 해달라고 안 한 게 문제였어. 내가 문제네. 안 했는데도 해줬잖아. 그러니까 꼭 하는 말이 이렇게 막 해줬는데 그 파트너가 뭐라고 그래?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?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.
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막 계속 해줘도요. 양자리처럼 했잖아. 끊임없이 했는데 상대방은 끊임없이 하다가 차라리 양자리는 안 지치지. 근데요, 여기는 어느 영역에서 천칭자리 영역이잖아. 기브 앤 테이크 영역에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본인이 떠나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떠나면 안 돼요. 여기는요, 떠나면 안 돼요. 거기에서 그 본인이 얘기하고 관계성을 개선을 해야 돼요. 그러고 나면 그 관계성이 굉장히 돈독해져요. 선생님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다 친해져야 돼요. 그런데 누군가가 서운하게 했어.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. 근데 선생님은 얘기를 못해요.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약간 그 천칭자리니까 샤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서 아니 지금 카이론의 7번째 하우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천칭자리 영역에 있잖아요. 저는 그게 평생 저 샤이한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. 아, 샤이한 전혀 맞죠? 없는 줄 알았는데 네. 나이 들면서 사람 관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어색한 부분을 느끼면서 내가 그런 게 있나? 처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걸 느꼈어요. 네, 그게 이제 이 카이론 때문에 카이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언제나 천칭 자리처럼 기부의 테이크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주면 두 개 주지 말고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안 주면 야 너 왜 안 해? 이렇게 하든가. 그리고 저기 점심 먹으러 가면 혼자 다 사면 안 돼. 사람들이 당연시 사는 줄 아는 거예요. 평생 사왔어. 한 번도 사.